전문가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가지는 하나증권의 이청원 FA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이청원 FA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대주산업입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 10% 이상 상승하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한 6% 정도로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계속해서 시장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 즉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정책과 달리 일정 부분 정책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인플레이션은 결국 둔화되겠지만 그 기간 중에 사료 판매 그리고 사료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나올 거라고 봐요. 두 번째로는 미국 서부 지역에 가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옥수수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미 선물시장에서 옥수수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합 사료, 그중에 들어가는 옥수수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된 원료 같은 경우에는 95%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합 사료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은 19일에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료 급여를 전환할 필요성이 조금씩 대두되었고 그것이 이틀 전부터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크게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료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료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사료 공급을 크게 늘려야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 조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대주산업을 보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님은 마지막까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퓨런티어라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최근에 지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섹터가 크게 보면 모빌리티 혹은 이제 자율주행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 중에 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모바일에도 많이 들어간 상황, 거기 이제 전장까지 이제 모멘텀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충분히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 그렇게 되면 그 카메라 모듈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조차도 계속해서 이제 수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앞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보는 방법 혹은 라이다라고 해서 센서를 통해서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여 이 앞을 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제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이 신성장 동력 모멘텀까지 최근에 다시 이제 챙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일단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 뭐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FOMC 끝나고 굉장히 또 거래량이 활발하게 들어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